안녕하세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GQ과 GitHub 페이지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이를 이용하여 직접 정적 웹 블로그를 만들어 호스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동영상 강의를 준비한 황수연입니다. 모든 과정은 우분투 20.04 LTS 환경에서 진행되었으며 이 동영상을 보고 실습을 따라하시기 위해선 사전에 우분투 환경에 루비와 깃이 설치되어야 있어야 하며 GitHub의 계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GitHub 페이지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GitHub 페이지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파일 등을 GitHub의 레포지토리에서 바로 가져와 빌드하여 파일을 실행하고 웹사이트를 게시해주는 정적 웹페이지 무료 호스팅 서비스입니다. 그럼 정적 웹페이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적 웹페이지란 서버에 미리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 사용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웹페이지를 말합니다. 사용자는 서버에 저장된 데이터가 변경되지 않는 한 고정된 웹페이지를 보게 되며 서버는 사용자의 요청에 해당하는 저장된 웹페이지를 보내주는 방식의 웹페이지를 정적 웹페이지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동적 웹페이지란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을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가공한 후 원하는 페이지를 동적으로 생성하여 보여주는 웹페이지를 말하며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웹페이지는 동적 웹페이지입니다. 이번 실습에서는 GitHub 페이지를 이용하여 정적 웹페이지를 호스팅해 보겠습니다. GitHub 페이지를 호스팅하기 위해서는 먼저 GitHub의 레포지토리를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GitHub에 접속해 레포지토리를 만들면 되는데 이때 레포지토리의 이름을 username.github.io로 해주어야 하며 무료로 웹페이지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public 레포지토리로 생성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레포지토리를 생성해 주었습니다. 이제 웹페이지를 호스팅해서 이 레포지토리에 담긴 소스 파일을 웹에서 볼 수 있게 해줄 건데요. 먼저 생성한 레포지토리로 이동하고 상단바 오른쪽에 있는 세팅 버튼을 눌러 설정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왼쪽 메뉴에서 하단에 있는 페이지스 카테고리로 이동하여 게시할 소스 파일이 들어있는 브랜치를 설정해 줍니다. 저는 레포지토리를 처음 생성했을 때 디폴트 브랜치가 메인 브랜치였기 때문에 여기서 none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메인 브랜치로 바꿔주었습니다. 이렇게 브랜치 설정을 거치고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호스팅이 되었다는 알림 메시지가 뜨면서 자신의 웹페이지 URL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URL을 눌러서 웹페이지에 접속해보면 이렇게 호스팅된 웹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 생성한 레포지토리에는 지금 readme.md 파일밖에 없기 때문에 호스팅을 하면 이 readme.md 파일이 자동으로 메인에 뜨게 됩니다. 만약에 다른 화면을 띄우고 싶다면 index.html이나 index.md 파일을 만들어 레포지토리에 넣어주면 readme.md 대신 그 항목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GKey를 사용해서 블로그를 만들어 볼 예정이므로 따로 index.html 파일은 만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GKey란 GitHub의 설립자 중 하나인 톰 프레스톤 워너가 루비 언어로 개발한 설치형 블로그로 마크다운이나 HTML 등으로 미리 작성해둔 글을 정적 웹페이지로 호스팅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웹사이트를 생성해주는 도구의 일종입니다. 먼저 우분투에 GKey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명령어로 GKey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설치가 완료되면 GKey 블로그를 생성할 건데요. GKey new 명령어로 GKey 블로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미리 방금 만든 GitHub 레포지토리와 같은 이름으로 생성해 보았습니다. 킬류 명령어로 블로그가 생성되면 생성된 디렉토리로 이동해서 GKey 블로그를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 GKey 서브 명령어가 GKey에 내장된 서버를 구동시키는 명령어인데 이 일을 통해서 로컬에서도 웹브라우저를 실행하여 블로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실행해 본 결과
4,000번 포트로 무사히 접속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지킬 블로그의 화면인데요. 이제 직접 게시글을 작성한 후 GitHub 페이지에 연동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지킬 블로그를 만들며 생성된 폴더 안에 언더바 포스트 폴더로 이동해 줍니다. 포스트를 작성하려면 파일을 연도, 달, 일, 그리고 파일명, 그리고 확장자 이렇게 이름으로 만들어서 생성해주면 되는데요. 저는 vi 명령어로 이렇게 파일을 생성하고 내용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레이아웃과 타이틀, 태그 이런 것 등을 위에 상단에 적을 수 있고요. 적어주어야 하고요. 네, 밑에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마크다운 언어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게시글을 적었는데요. 이제 이 파일을 Git에 업데이트 해주기만 하면 GitHub 페이지에서 블로그를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Git 레포지토리에 업로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Git을 설정해주고 레포지토리에 푸시해주는 것으로 GitHub 페이지에 연동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GitHub에 푸시한 후 사이트에 반영되는 데는 최대 10분 정도 걸릴 수 있는데요. 저도 이렇게 글을 작성을 마친 후 5분 정도 후에 사이트가 제대로 업데이트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방금 작성한 게시글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도 제대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